네,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시 많이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좀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객 회복률이 좀 높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방한객 수는 109만 8천 명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동월 대비 75% 수준으로 월별로는 가장 높은 회복률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이 26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중국의 추설인 춘절 수요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월 방한객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대만과 홍콩은 각각 무려 4,000% 그리고 3,000% 이상 증가하면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중국 분들이 가장 많이 온 거는 맞고요. 자,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꼭 들리는 곳이 있다고요. 명동인데.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손님 맞이로 바쁘다고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쇼핑 메카로 통하는 명동이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화장품 매장은 과거 명동을 대표하는 업종으로 꼽힐 만큼 즐비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대거 폐점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문을 여는 추세입니다. 유통업계는 명동 상권을 잡기 위해서 매장 재단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브영이 명동에 외국인 특화 매장을 냈는데요. 규모가 350평으로 국내 매장 중 가장 넓습니다. 크네요. 네. 방문객 증가만큼 매출도 많이 뛰었는데요. 올리브영 명동 상권 매장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8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매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자, 외국인 특화 매장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과의 소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한국어로만 이루어졌던 매장 내 서비스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3개국어로 확대를 했고요. 한글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상품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장 상품 안내에 한국어와 함께 영문으로도 기입해 놨습니다. 그리고 매장 전면부에는 K뷰티존을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 마스크팩과 선크림 같은 제품 등을 배치를 했는데 한달 주기로 K뷰티 상품을 선별해서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K뷰티존까지 조성을 하고 통역분들을 많이 이제 배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죠? 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으로는 마스크팩과 선크림, 그리고 기초 화장품이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마스크팩이요? 네, 네. 맞습니다. 마스크팩은 꾸준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꼽혀왔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 마스크팩은 중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품질 면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높은 자국 브랜드나 아니면 명품 브랜드를 선택하는 양극화 현상이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또 중국 화장품 기술이 최근 굉장히 높아지면서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가격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국내 화장품 기업이 중국에서의 입지를 조금 다지려면 기존 제품의 리뉴얼보다는 근본적인 기술력 우위를 갖춘 제품을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팩 부분에서는 가격 부분에서 중국 제품, 그리고 품질 네. 면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또 다른 인기 요인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명동 화장품 매장을 취재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인터뷰를 했는데요. SNS에서 한국 화장품 후기를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구매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미 몇년 전부터 일본 온라인 쇼핑몰인 라쿠텐에 입점해 공식 브랜드관을 운영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마스크팩이 선물용으로도 좋다는 겁니다. 명동 뷰티 매장에 보면 마스크팩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걸 쉽게 볼수 있는데요.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경우에는 마스크팩을 묶음 판매하고 여기에 상시 할인을 더해서 구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요. 미샤 명동점 마스크팩 매출은 일반 매장보다 무려 18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배요. 네. 자, 당연히 올리브영 매출도 좋았을 것 같고요. 향후 전망은 좀 어떤가요? 네, 올리브영은 높은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CJ의 알짜 계열사로 꼽힙니다.
지난 2021년부터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유커가 귀환함에 따라서 회사는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액 1조 8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순이익 1,700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매출은 41.7% 그리고 순이익은 85% 각각 늘어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리브영의 올해 연간 순이익은 3,620억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주가 수익 비율 10배 적용 시 기업 가치는 3조 6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일단 그 올리브영의 매장도 저도 가끔 가기는 하는데 매출이 3조, 그러니까 2조 7천억 원 정도 나오는 그런 매장이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뭐 지주회사인 CJ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비상장 자회사 올리브영의 가치가 CJ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점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요, 올리브영 독주 체제 강화입니다. GS 리테일의 랄라블라와 롯데쇼핑의 롭스가 로드숍을 철수하면서 사실상 올리브영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 H&B 시장에서 운영 점포수 기준으로 올리브영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57%에서 2022년 68%,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71%까지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해외 단체 여행 허용입니다. 지난 8월 중국 문화여유부는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사드 보복 이후 6년 만이고요.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빚장이 완전히 이렇게 풀리게 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올리브영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CJ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올리브영 덕분에 CJ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추가로 CJ를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하이투자증권은 올리브영이 비상장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CJ의 가치 평가에도 상장 회사보다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CJ는 올리브영 지분 절반이 넘는 51.2%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이중상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인 요소가 미미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 상승이 곧바로 지주회사 가치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CJ는 올리브영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실적 계속 좋을 경우 CJ에게도 뭐 연결 기준으로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네요. 자, 최근에 또 과징금 이슈가 발생했네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올리브영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올리브영이 협력사에 타 유통 채널에 납품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협력업체에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받아 할인 행사를 진행한 뒤에 재고는 정가 동일한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액수를 확정할 방침인데요. 위반 행위 기간 총 매출액의 6% 규모인 최대 약 6천억 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6천억 원인 거죠? 네. 네. 이렇게 규모가 큰가요? 네, 규모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행위 기간 내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는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올리브영 독과점 업체를 국내 H&B 시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온 오프라인을 합친 화장품 유통업체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들을 포함하면 올리브영 매출은 지난해 국내 화장품 시장의 12%를 차지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과징금도 수억 원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고 높은 현금 흐름 창출 여과 그리고 매출 성장 앞에서 올리브영의 과징금 리스크는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만약에 6천억 원이 나오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2,70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3배 가까이, 2.5배 정도 되는 상황인데 사활을 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목할 만한 중소형
화장품부가 있다면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창사 이래 최고 매출을 달성한 클리오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클리오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104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에서 128.8%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매출액은 828억 원으로 24.8% 늘었고 단기 순이익은 97억 원으로 200% 넘게 증가했습니다. 3분기 국내 H&B 채널 매출 강세로 미국과 동남아에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고 이 같은 분위기로 오늘 4분기 실적도 순항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클리오의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3.3%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